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정이 대략 한 15년 정도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굉장히 길죠. 첫 번째 과정이 이제 유치원 단계 시작을 합니다. 유치원에서 공부할 것은 크게 네 가지 과목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가 art, 예술이죠. 예술이고, 두 번째가 수학, 세 번째 영어, 네 번째 가나다라, 기역니은, 디귿이요 같은 한글. 네 가지 수업인데, 이 수업은 다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잉글리시 앱이라든가, 혹은 뭐 매스메티컬 앱이라든가, 그 유치원 과정에서 공부하기에 아주 적합한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앱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대략 유치원 과정에서 30개 정도의 다양한 앱들, 물론 이제 게임이죠. 게임을 통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A, B, C, D, 그리고 1-1, 2-2 이런 것들, 그리고 간단하게 그림 그리기와 음악, 작곡 해보기 이런 것들을 유치원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유치원 과정의 기간이 뭐 길면은 한 4년, 짧으면은 1년 정도죠. 대개 유치원을 대개 한 3, 4년 정도, 유아원을 포함해서 3, 4년 정도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 4년 동안에 다양한 앱들을 다루는 거죠. 보통 이제 한 3살, 4살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7살, 8살까지 다니게 되면은 유치원만 한 5년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한데, 어쨌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초등학교를 입학할 무렵에서는 진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85%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마에스트로 과정의 교육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 15% 정도는 지식 노동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커리큘럼들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상징하거나 예측한 거지, 이게 정부 정책이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제가 볼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상징한 거죠. 이러한 데이터,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가 지식 노동을 준비를 하게 되고, 85%가 초등학교 들어갈 단계에 이미 이제 진로가 결정이 될 텐데, 이제 마에스트로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리, 요리, 수제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었던 그런 수제화, 그리고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마셨던 그런 기업인들과 관담회 할때 어떠신 그 맥주가 수제 맥주였죠. 그래서 그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수제화를 신고 수제 맥주를 이용해서 기업인들과의 관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성이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청와대에서 그와 같은 행사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많은 분을 고려해서 그런 행사들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할 텐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나아가는 방향이 이제 지금 이제 화이트 칼라 위주의 어떤 은행원, 뭐 세무사, 회계사, 뭐각 기업의 어떤 사무직, 이러한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기존의 교육 체제인데,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앞으로는 좀 맞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85% 정도의 아동들이 유치원 과정을 마칠 무렵에는 각자 특성에 맞는 어떤 직능 단체, 직능 분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7살, 8살부터 바로 신발 만드는 걸 공부한다거나, 뭐 수제 맥주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장래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우리가 또 사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8살, 9살 되는 어린이들이 나는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 그럴 때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서 언제부터 실제 그런 요리사나 그런 수제화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어떤 직업 노동 인구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사이트에서 또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에스트로 과정이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의 1000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옛날에 어떤 독일에, 지금도 물론 독일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떤
장인이죠. 도제 시스템으로 아마 앞으로는 이 도제 시스템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들 생각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천편일률적으로 기성복을 입고 또 기성화 이미 만들어진 구두나 이런 걸 사시지만 앞으로는 수제화 그리고 수제 맞춤복 이런 것들이 대중화 될 것이고 맥주도 천편일률적인 맥주가 아니라 수제 맥주가 대중화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 산업 구조가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니까 왜냐하니까는 그냥 알파고 때문이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지식 노동으로 한 15% 정도의 아동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초등 과정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서 초등 과정이 4년입니다. 지금의 학교 시스템은 6년이죠. 초등학교가. 근데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은 4년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들은 4년 만에 초등과정을 마치고 느린 친구들은 이것을 6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학교 시스템은 어떤 영재라든가 재능이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커리큘럼, 학과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다수를 중심으로 학제가 구성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영재나 특출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한테는 기존의 그 시스템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은 4년 과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는 어린이들은 4년 만에 마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과 다름없이 정규 과정처럼 6년에 걸쳐서 이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1년차에서 공부할 것이 색깔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수학입니다. 수학과 영어를 합쳐놓은 영수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초등 1년차, 2년차에서는 숫자와 논리, 수학 이전의 논리가 무엇인가 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무려 2년간이나 공부를 하게 되죠. 초등 1년차와 2년차에서는 1 더하기 1이 2인데 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지 왜 우리가 1 더하기 1을 2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초등 3년차부터 해서 이제 알지브라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는 뭐 덧셈, 뺄셈, 곱셈, 뭐 변수 있고 이런 것들이 X값, Y값 있는 방정식으로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알지브라인데 이 알지브라를 공부를 초등 3년차에서 영수를 통합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와 수학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 각각 보면 링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유튜브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링크를 참조를 해서 들어가서 속에 영상들이 자세히 있으니까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 보면 초등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서 스크래치라고 하는 코딩 도구죠. 코딩 도구를 이용한 코딩을 공부를 합니다. 초등 1년차와 2년차에서는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코딩을 공부하는데 물론 MIT 대학에서 개발한 코딩 도구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이 코딩 학습을 이 스크래치로 시작을 합니다. 스크래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물론 이제 MIT라고 하는 굉장히 뭐 유명한 대학에서 만들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뛰어난 성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뭔지는 수업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차, 4년차에서는 앱 인벤트라고 하는 역시 MIT 대학에서 만들었다고 하긴 좀 그렇죠. 만든 길은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구글에서 만들어서 지금 관리는 MIT에서 하고 있습니다. MIT에서 관리하고 있는 앱 인벤트 3년차와 4년차에서 공부를 하는데 앱 인벤트는 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도구죠. 스크래치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상당히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3년차, 4년차에서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4년째에서는 우리가 직접 이제 프로젝트도 수행을 합니다. 뭐 첫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카카오뱅크라고 있죠.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를 실제 모바일 버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가 그게 초등 4년차 프로젝트죠. 초등 4년차이긴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것은 벌써 횟수로 4년차이기 때문에 그죠? 1, 2, 3, 4년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괜찮죠. 할 만한 실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찌턴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는 회로판 기판입니다. 하드웨어죠. 그런 이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런 뭐 그런 하드웨어적인 걸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볼 겁니다. 화물차도 만들어 보고 하는데 이 아두이노는 이제 C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데 C 언어에 대해서 맛보기 정도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 4년 차에서는 C를 조금 더 잘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상당히 좋은 것이 뭐냐니까 예전에는 회로도나 기판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두이노 같은 경우가 아두이노 검색을 하면 제가 있는 곳이 시골이라서 굉장히 좀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러한 기판인데 이 기판을 이용해서 어떤 컴퓨터 로봇을 만드는 거죠. 로봇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돈도 많이 들고 뭐 전문가들도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걸 인터넷상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로 기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마치 회로 기판이 있는 것처럼 뭘 회로 뭐 전구도 꽂아보고 뭐 별의별 회로들을 다 연결해서 가상의 로봇, 가상의 자동차, 가상의 어떤 버추얼이죠. 보다 버추얼한 그런 장치들을 제작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초등 3년차, 4년차죠. 그래서 실제 회로는 기판은 PCB보드라고 얘기하는데 보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초등 1년차부터는 이제 리눅스도 공부를 합니다. 어림이 리눅스, 우분투를 주로 하는데 어림이 리눅스 1년차, 어림이 2년, 리눅스 2년차, 그리고 리눅스 3, 리눅스 4, 4년간을 리눅스를 공부합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컴퓨터 과학의 기본, 모든 기계 장치의 기본이 리눅스라고 그러죠. 리눅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4년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인문학적인 부분도 있는데 인문학적인 부분과 예술 부분이 있는데 이 음악과 미술, 춤과 공연, 조각과 건축 있고 이런 것들은 이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예술, 문학, 예술 부분이고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도덕과 윤리와 사회, 공동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능력이 안 되는 관계로 외주 아웃소싱에서 외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동영상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2017년 8월 15일 정도부터 서비스를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 4년 과정을 거칩니다. 초등 4년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네 가지를 각 분야별로 보면은 이제 문학까지 공부를 하고 조각과 건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헌법도 공부를 하게 되죠. 이제 개인과 사회 헌법도 공부를 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영어 수학에서는 이제 알지브라 이른바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마치게 되고 영어도 영어로 되어 있는 책들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합니다. 코딩 스크래치 같은 경우를 할 때부터 영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하나씩 두 개씩 설명을 하면서 코딩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글로 되어 있는 스크래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영어 문판, 영어 버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영어 단어들을 하나씩 두 개씩 익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ABCD는 알고 있어야겠죠. ABCD를 알고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유치원 과정에서 English for Kids를 통해서 ABCD 뭐 애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된다고 가정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는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수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코딩 앱 인벤트 같은 경우에는 MIT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어로 된 앱 인벤트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실제로 읽어가면서 설명 문장 하나하나를 읽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어가 익숙해지고 편리해지는 단계까지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한편으로는 적성 분석을 계속합니다. 초등 1년차부터 해서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를 분석을 하는 과정을 4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초등 과정 4년을 마친 다음에는 진로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고등학교 진학할 때
중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진로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공고를 가기도 하고 상업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로봇고등학교 등등 과학고등학교 진로를 결정하는데 여기 커리큘럼은 초등 과정을 마친 뒤에 초등 4년을 마친 뒤에 그러니까 빠르면은 한 10살 전후에 전공을 진로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명 정도가 지식노동으로 왔잖아요. 15명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는 거죠. 이건 우리가 보는 상정하는 데이터입니다. 꼭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당위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우리가 예상치를 이렇게 적은 거죠. 그래서 15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웹 디자인, 1명 정도가 인문학, 철학, 사회, 역사, 정치, 경제 이런 쪽으로 나아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1명 정도가 기초과학입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같은 기초과학 쪽으로 나아갈 것이고 10명 정도, 굉장히 많죠. 10명 정도가 응용과학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공학이나 의학이나 농수산 이런 거, 흔히 말하는 공대, 의대, 이런 쪽이 10명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물론 이제 법대 이런 쪽도 이쪽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한 명 정도는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로서의 진로로 나갈 거고, 그리고 한 명 정도가 이제 로보틱스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에 마치고 나면은 100명 중에서 한 명 정도가 이제 로보틱스 쪽으로 전공을 잡아서 이제 중등 과정을 시작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각각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는 별도의 커리큘럼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별도의 커리큘럼도 또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중에 빠르면 8월 15일, 늦어도 2017년도 중으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커리큘럼들을 커리큘럼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상당히 그러면은 좀 기존의 어떤 대학 시스템에 비해서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뭐 한 30% 정도 될 텐데 여기 이 시스템을 한다면은 대학 진학률이 거의 한 3% 4%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여기 1%, 여기 1%, 그리고 여기 1% 1% 해서 한 4% 정도가 대학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 있는 10% 해서 12, 3% 정도가 대학을 진행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저희는 이게 좀 바람직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있는 수업들도 공학, 의학, 농수산도 기존의 대학 시스템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인문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법대 같은 경우도 지금의 법대는 어떤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니까 알파고가 재판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알파고가 재판에 참여한다. 혹은 알파고가 의학, 병원 진료에 참여한다. 그런 걸 고려해서 의대 수업이나 법대 수업이 이제 구성될 거라고 보는 거죠.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그쪽 분야고 이미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하버드 의대에는 알파고가 진료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한 의대 수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1% 정도가 이제 프로그래머로 가고 1% 정도가 로보틱스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로보틱스 과정에 넘어오는 이 1% 정도의 인구가 앞으로 한 10년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할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첫째가 달트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언어죠. 구글에서 만든 달트라고 하는 코딩 언어를 공부를 하고 중등 1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터라고 하는 도구도 공부를 하고 앵귤러 달트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중등 1년 차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죠. 그리고 중등 2년 차에서는 파이썬을 공부를 하고 또 사이언티픽 파이썬이라고 하는 코딩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중등 2년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쪽으로 공부를 하는데 자주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 머신러닝, 스탠퍼드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의 강자들입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는 중등 2년차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 빠르면 12-13살 정도부터 공부를 스탠퍼드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는다 하더라도 한 15세 전후에 이 수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지브라는 끝내고 프리캘큘러스를 공부를 합니다. 지오메트리하고 트리고노메트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과감수, 기하, 그리고 캘큘러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 수학이라고 하나요? 를 공부를 하죠. 캘큘러스는 미적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이것을 공부를 하고 중등 3년 차에서 고등 수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고등학교에서 말하는 소위 이과 수학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캘큘러스 1, 2
하고 통계학도 공부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제 버클리 대학의 수업도 공부하고 또 스탠퍼드 대학의 인공지능 수업들 해서 중등 3년차, 중등 4년차에 지금 과목이 하나만 있습니다만 사실은 두 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4년차에도 한 두 개 돼 있고 그래서 중등 4년차를 마쳤을 때쯤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정도는 코딩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자, 그 좀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한다면은 그 모든 자동차 2천만 대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런 것들 중등 4년차에서 공부를 합니다. 밴딩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들을 몽땅 다 무인 편의점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 무인 편의점의 재고를 보충하는 것, 재고를 보충하고 그리고 뭐 판매 뭐 결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런 것들 중등 4년차 정도에서는 코딩이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로보틱스 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도 계속 진행해 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이용한 비행기도 만들어 보고 무인 이른바 드론이라고 하는 거죠. 드론도 만들고 그리고 휴머노이드도 만들려 볼 겁니다. 두 발로 걷거나 뭐 꽁충꽁충 뛰거나 하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포크레인 같은 것도 만들고 지게차도 만들어 보고 하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제 중등 1년차부터 데이터베이스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SQL과 MongoDB, Redi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중등 1년차 기초적으로 공부를 하고 중등 2년차에는 물리학의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그리고 중등 3년차에 물리화학, 4년차에 생명과학 이렇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교재는 다 오픈소스를 이용합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책들을 이용하니까 이제 책은 다 공짜죠. 공짜긴 한데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4년차에서 우리가 영어로서 완전히 영어를 다지게해야 됩니다. 초등 4년차에서 영수통합, 알지브라 1C 이 과목과 그리고 코딩 앱 인벤트 이 과목을 통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읽고 해석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코딩 세 개를 합쳐서 EMC English Mathematics Coding EMC라고 과목이라고 지칭하죠. 서로 간에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수업도 그냥 코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빨리 영어를 익히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서 코딩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초등 1년사부터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 영어 실력을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읽고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영어로 된 수학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원서를 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어 하나하나를 익히는 과정을 한 2년 정도만 하고 한 3년차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한 3년차까지는 아니죠. 2년차까지 단어만 대충 익히는 거 애플, 스쿨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단어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은 유치원 과정에서 English for Kids에서 배울 거고 그리고 초등 1년차, 초등 2년차에 걸쳐서 구사할 수 있는 의외의 수를 자연스럽게 늘린 다음에 초등 3년차에서는 영문법을 본격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수통합 과목 알지브라 1A와 1B를 통해서 영어를 영문법을 완전히 익히게 하고 그런 다음에 초등 4년차에서는 실제로 영어로 된 책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영어 실력을 완전히 다지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이상의 모든 수업은 다 영문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물리학이나 여기 있는 화학이나 생명과학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다 그런데 오픈소스라서 다 무료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 2년차부터 인공지능을 공부를 쭉 해나와서 중등 4년차를 마쳤을 때쯤이면 웬만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거죠. 대학을 진학해서 대학 과정은 2년만 잡아놨습니다. 뭐 굳이 오래 잡을 필요도 없고 해서 실제 MIT 대학의 자율차량 그러니까 중등 4년차까지는 좀 장난감 수준이죠. 장난감 수준의 자율차량이지만 대학 수준에서는 상용 수준의 자율차량을 제작하는 정도 그게 대학 1년차입니다. 그리고 대학 2년차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뭐 지게차, 포크레인, 화물차, 특수차, 무인기, 휴머노이드, 열차 등 굉장히 많습니다만 굉장히 뭐 은행도 들어가고 세무서도 들어가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겠죠. 그것을 실제 상용 수준의 자율주행,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을
수업까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텐스플로우라든가 IBM의 어떤 다양한 라이브러리,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를 공부할 거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딥러닝 같은 수업들,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딥러닝 이런 것도 또 높죠. 이런 수업들도 공부하게 될 거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캘큘러스에서 가장 좀 수준 높은 것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계 확률도 공부하고 또 데이터 과학도 공부를 좀 하죠. 그래서 실제 석박사 과정 우리 한 1% 정도 왔잖아요. 1% 정도가 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진행을 할 텐데, 그 중에서 0.9% 1000명 중에서 9명이죠. 1000명 중에 9명은 이제 로보틱스, 이제 로봇을 제작하는 쪽으로 진로를 잡게 될 겁니다. 실제 하드웨어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거죠. 별의별 뭐 무인자율주행 자동차도 로봇이고 다 로봇이죠. 그리고 0.1% 1000명 중에 1명이 이제 박사, 석박사 과정을 나가게 될 겁니다. 석박사 과정은 간단히 말하자면 알파고를 만드는 거죠. 실제 알파고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고, 알파고 외에도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통계학도 굉장히 수준 높은 통계학을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고 그다음에 AI 코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이제 석박사 과정 부분에서, 여기서 석박사 과정만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이제 로보틱스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쭉 연결되어 있죠. 라인이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 보면 쭉 해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또 나오죠. 쭉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이 시스템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이제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성 요소, 가치를 생산하는 제 부문, 제 영역에 다 AI를 적용하는 게 이 석박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이라든가 사법 과정. 사법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판사, 1심 법원의 판사를 실제로 한번 AI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의료 같은 경우는 병원의 진단 의사, 기존의 사람이 진단하는 역할의 일부분을 AI 의사가 담당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대략 유치원부터 해서 거의 뭐 20년 가까이 공부를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실제 수업들,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또한 한 가지 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은 다 오픈입니다. 오픈 수업이라서 여기서 85%가 마에스트로 과정을 가면, 그럼 여기 마에스트로 과정에 가는 사람들은 이 수업을 못 듣느냐? 아닙니다. 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수제 맥주를 만드는 장인의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로봇에도 관심이 있어. 그러면 로봇 수업을 받는 거죠. 여기서 로봇은 기초 초등 3년차부터 있잖아요. 3년차부터 해서 로봇 만드는 거 공부를 해가지고 수제 로봇을 수제 맥주를 만드는 로봇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다 오픈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원들 나가는 거는 그냥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잠정적으로 예상한 수치이지 어떤 뭐 절대적인 당위성이 있거나 이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구성한 커리큘럼을 안내를 했습니다.